지난주 처음 만난 두 사람. 신인 걸그룹한테 노래를 주는 거니까. 저희 곡 좀 잘 좀 써주세요. 오징어, 땅콩, 우리 베프. 신인 걸그룹에게 곡을 줘야 하는 미션 아래 한층 가까워지며 떨리는 첫 곡 평가의 시간을 가진다. 사랑은 백만 조각 퍼즐 같아.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분발하겠습니다. 혹독한 첫 평가 후 과연 두 사람은? 원래 그런가 봐. 그냥 버리려고요 이거. 에이. 찢어버려. 찢어. 다시 해야겠어. 에이. 자신감 없어졌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 저희 곡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제가 고른 트랙이랑 멜로디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 같아. 가사는 버리기로. 에이, 뭘 그다음에 왜? 가사도 좀 이제 음악에 맞춰서 다시 시작해서 뭐 하는 걸로.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해야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많이 신경 쓰고 잘 멋있는 곡으로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잘 써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나 진짜 큰일 났다. 엄청 배고팠는데 지금 입맛이 뚝 떨어졌어. 에이, 왜 그래? 우리 그럼 좀 놀러 갈까? 술 한 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Let's go. Follow me. 나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좀 기분 풀어주고 힘이 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귀여운 힙합, 오케이, 좋아요. 헤어? 굿? 오케이? 고민하지 마. 맛있는 거. 근데 힙합 하면 항상 리듬 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걸을 때도 살짝 이렇게 걷고 이렇게 먹을 때도 이렇게 걷고 이 몸에 힘이 되게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징어란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거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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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땅콩. Best friend. 오케이. 그래서 말 났지. 오. 와우, 빨리 나온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땐? 치킨의 맥주. 치킨의 맥주 리듬을 타잖아. 아. 스트레스 받을 땐? 치킨의 맥주. 오늘 깨졌으니까. 깨졌어요. 그 사람 너무 무서워. 제가 약간 다른 지역 말도 알려줄게요. 충청도에서는 괜찮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괜찮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괜찮아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술 마셔요. 거기서 응용이 들어가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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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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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또 갔을 때 로빈이 막 뭐라고 하면 괜찮이요. 괜찮이요. 하면 분명히 로빈이 웃어. 내가 콕콕 찌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로빈이 막 또막 뭐라고 하고 있어. 쳤다. 예. 로빈, 괜찮이요. Don't worry. 훨씬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을 언제 할 거야? 오늘은 일단 즐기고 내일 줄게, 내가. 그럼 나는 가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필대로?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되게 잘 먹는다, 진짜. 잘 먹는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요. 치킨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보기 좋았어요. 우리 다 먹고 어디 갈까? 근처에 야구장 줬어요. 야구장? 응. 야구장 콜? 해봤어? 해보진 않았어, 나도. 안 해봤어? 내기, 그럼 내기. 무슨 내기? 케빈한테 욕하고, 아, 로빈한테 욕하고. 아, 로빈한테 욕하면 안 돼. 장난해, 장난. 그래도 회사에. 술 취했나봐. 술 취했나봐. 오케이. 그럼,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어디 재밌는데 데리고 가게. 언제야?
다음에 만날 때? 오케이. 그럼 다 정해서 오게,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난 엄청 기대하고 있어야지. 왜냐면 내가 이길 거니까. 아,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우리. 응. 오케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어느새 밤은 깊어지고. 자회전. 자회전. 오케이. 예. 예. 펀치 잘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희 해본 적은 없는데. 에? 완전 멋있다. 왜? 약간 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기를 같이 겪으니까 결속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야구 방망이 들어본 적 있나? 노 방망이. 방망이. 야구 방망이 들어. 방망이는 우리 할머니가 쓰는 말이에요. 아.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아, 알죠, 알죠. 알죠. 그 나 왼손잡인데. 아, 그럼 이쪽이야? 그 공 맞아요. 아니, 아니야. 공이 여기로 오는 거잖아. 공 이쪽으로 와서 때리면 되지. 아니, 공이 여기로 오는 거야. 아, 그래? 어. 아, 어? 어. 진짜로? 그런 게 어딨어? 술 취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어, 그럼 왼손잡이 어떻게?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쳐야죠. 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차피 못 치니까 뭐 진 사람이 어. 계획 짜서 어. 재밌는데 오케이. 데리고 그날 뭐 오케이. 놀러 놀고 이러기. 오케이. 그럼 잘 짜와. 오케이. 잘할 수 있어요? 자, 잘 내가 짜와. 이길 거니까. 아, 옆으로 가 있으세요. 공 맞으면 맞는 거 아니죠? 아, 마, 설마. 파이팅! 오! 오. 역시 운동신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와, 멋있다. 이거 자켓 입고 할 거야? 아니, 벗고 할 거야. 어, 근데 조금 오오오. 아, 잘못했어. 잠깐만요. 이거 입고 있어. 가방 갖고 있을 거야? 어. 믿어도 돼요? 어. 다이안도 내가 많이 편해진 것 같고 되게 좋아요. 오케이. 준비? 예. 준비됐어? 준비됐어? 파이팅! 와! 와! 봤어? 재범이랑 엄청 친해진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곡도 잘 만들고 작사도 잘해서 그 다음번에는 잘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기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어요. 졌잖아요. 에? 졌어. 졌어도 치니까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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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좋은 데 데려가기? 뭐 하기로 했어? 우리? 아, 다음번에 만날 때 어. 재밌는 데 데려가기? 어, 재밌는 데 데려가기. 기대하고 있을게. 예. 오징어? 오징어, 땅콩. 오케이. 예! Yeah! 그 후 본격적으로 가사 수정 작업에 돌입한 시영. 작사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 때문에 늦은 밤까지 노트와 펜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 아. 한편 그 남자 재범 역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곡 작업에 몰두한다. 과연 두 사람의 노력이 담긴 곡은 어떻게 완성될까?